외모가 아니야. 쇠고기 패티! 쇠고기! 자, 여러분 봤어. 아싸, 내가 왕이다. 어? 야, 아. 1번 누구냐? 어, 나 1번이야. 그럼 1번이랑 왕이랑 10초간 키스. 이런 사발변이. 아, 진짜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게 아주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 네모나게 뜨니? 어머, 뭐 어떻게 이렇게 떠야 돼요? 어머머. 어? 이렇게 떠야 돼? 어떻게 이렇게 떠줘? 어떻게 내가 잘못 건드렸나 봐. 그래, 눈이 노라이잖아. 그래도 유령아, 엠티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커플은 바로 우리일 거야. 맞아. 우리도 있다. 더 힘든 것 같아. 우리는 꽁냥꽁 냥냥냥냥냥냥냥냥냥. 자, 우리도 됐었지. 귀요 귀요 귀요. 그냥 관상이 그래. 보기만 해도 여기저기 가가지고 주접 떨고 다니고 하는 거 없이 술이나 처먹고 돈만 써재길 펼자 같아. 어우, 멋진 인생. 멋진 인생. 멋진 인생이었어. 며칠 전이었어. 며칠 전.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 뭔데? 근데 이번에는 뒷박이고 뭐 열받고 이런 거 아니야. 뭐야 뭐야. 그냥 모두한테 공개하고 싶어. 공개? 아니 이 시기가 그 슈퍼차 부부로 좀 인기가 많아지고 나서 밤낮으로 김민기 치 이름을 검색하는 거요. 근데 그냥 김민기 치니까 국회의원 아저씨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연예인 김민기 치더니 아침 이슬 가수 아저씨가 나오더라고. 개그맨 김민기 치니까 뭐가 막 나와. 나와, 그렇지, 나오지. 그거 치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야, 그거 이거 계속 하다가 잠이 든 거야. 신인 때나 하는 짓거리인데. 그러니까 그거. 밤새도록 데이터를 거다 다 쓰고 다 빠졌어. 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잠들어가지고 뭔가 왔더니 어머, 누가 블로그에다가 김민기와 홍윤아의 관상에 대해서 써놓은 걸 본 거야. 관상에. 심지어 이거는 2017년에 쓴 거더라고. 근데 갖고 왔어. 딱 했더니 홍윤아 김민기 궁합 이러고. 야, 찐이다, 찐이야. 관상, 뭐 홍윤아의 관상, 금연관상으로 체력이 좋고 운동을 잘하고 재밌는 성격이다. 뭐 개그맨 타워 이런 게 써 있어. 근데 김민기의 관상을 딱 봤더니. 목형, 뭐 토형 관상으로 조금은 고지식하지만 낭만적인 성격이다. 근데 이 밑에가 대박이야. 뭔데? 뭔데? 개그맨으로 타고난 것은 아니다. 홍윤아보다 못하겠네. 관상이야. 아니 이런 글은 시청자 게시판에서. 야, 정도 생각한 거 아니야 이거? 관상을 이거 못 받아. 이건 관상이에요. 그냥 보고 느낀 점이야.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자꾸만 여기 사람들이 나한테 뭐 가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내가 우리 집안 먹여 살리려고 내가 그 뭐야 그 어제도 그 예상 가서 동원이 형님 그 접대하고 행사 달라고 접대하고 그 이틀 전에도 그 동대문 준선이 형한테 가서 행사 달라고 접대하고 그리고 3일 전에 그 진주 가서 형님한테 나 이번 주에 집에 안 들어왔네. 어머. 나 이번 주에 집에 안 들어왔어. 그냥 들어오지를 말어. 근데 왜 이렇게 짜릿하지? 어머. 나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 하지마. 나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싶으니까 하지. 제발 누나야. 돈 벌어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돈 벌어와. 딱 저 내려. 이 소리는 뭐지? 뭐야. 뭐야. 이 소리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요새 뭐 하느냐 이렇게 바쁘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동정을 감추시고 안 나타내셨는지 궁금해요.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튀어요? 선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와 진짜 싫겠다. 내가 말을 안 했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 요즘 인도 정통음악에 좀 빠져있거든. 인도? 멋있다. 와 인도 전통음악이면 어떤 거예요 선배? 한번 보여줄까? 어머. 너무 좋죠. 잠깐만. 야 이제는 보여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지가 보여주고. 그러니까. 꿀백. 천사마님 나오십니다. 어? 뭐? 천사마? 천사마? 뭐야? 챙기 선배
줄도 모르는 그 여자한테도 미안해. 그리고 얼마 후에 들어갈 TVN 웹드라마 인생 덤 그녀 감독님한테도 너무 미안해. 그냥 우리가 인생 침이야 최인기 선배. 미안해. 저 신배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시계가 없는데 자꾸. 난 카레 한 접시 좀 더 먹고 올게. 그만가. 뭐야? 챙기 선배가 가버린 후 나는 정말 당이 떨어졌어. 최준풍 나의 당을 채워줄 초코파이라도 가져다 줘. 초코파이. 초코파이는 그 군대에서 먹는 초코파이가 그 일품이지. 엄마. 이따가 우리 집으로 면회 와. 내 초코파이 집. 내가 줄게. 잠깐. 그것은 나를 집에 끌어들이겠다는 의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도. 검은 성내가 보이는 의도. 잠깐 이준보 나는 집에 가서 초코파이 한 개만 먹고 집에 돌아갈 테야. 너 초코파이 하나만 먹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응. 그럼 평생 집에 못 가게 될 거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플 통장에 넣어놓은 돈으로 몰래 코인을 했는데 1억이 됐다면 원금만 넣어놓고 모른 척 한다 대 1억 그대로 커플 통장에 넣어놓는다. 네. 아 정말 이거 고민이 되겠는데요. 아니 근데 나는 무조건 원금만 넣을 거긴 한데 커플 통장에 원래 얼마가 있었나? 100만 원을 모아놨습니다. 100만 원이 있었어? 네네. 아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는 바냐트리 호텔 빌려서 스위트룸에서 여자친구랑 풀코스 파티 한번 해야겠다. 와 웬일입니까? 돈 버셔가지고 한턱 쏘시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걸 다 써야 해줄 거 아니야? 딱 100만 원만 쓸 거야. 아 맞잖아요. 내가 1억 벌었다고 해서 100만 원 다 줄 순 없잖아. 커플 통장으로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반 나누거나 그걸 다 쓰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토론하는데 기 빠지게 여친 없잖아 이런 거 왜 듣는 거야? 아 나 가상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오히려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쟨 여친도 없는데 저렇게 토론을 하는구나 상상으로 플러스 점수를 주라고? 아 진짜 자존심 상하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주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코인을 했어요. 근데 수익이 났네? 그러면 그 수익 난 것도 은행에 줘요? 원금만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원금만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코인을 여자친구랑 뭐 상의해서 했죠? 몰래 했잖아요. 몰래 한 거는요. 여자친구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남자들이 바람 핀 거 여자친구한테 왜 얘기 안 해요? 몰래 했으니까. 몰래 했으니까. 개소리하고 있어. 시끄러. 자, 잘 들어. 그래 저 이상준이 말대로 커플 통장에 원금만 넣어놓고 모른 척 한다고 쳐. 그러면 이제 여친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몰래 그 돈 가지고 산다는 게 뭐? 롤렉스 서브마리너 금통. 어디 손목에다가 이 금을 두르고 있어? 금방지게. 나 때 몸에 두를 수 있었던 금은 금리빨밖에 없었어. 이렇게 금리빨 하고 다니다가 친구한테 빌린 돈 못 갚으면 금리빨 빼가지고 갚고 또 돈 생기면 가가지고 금리빨 차서 다시 끼고 또 돈 필요하면 금리빨 뽑고 돈 생기면 또 다시 끼고 그렇게 레고처럼 넣었다 뺐다 이렇게. 어디 금방지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말이야 이렇게 금시계까지 찼으면은 그 남은 돈으로 이거 여친한테 선물도 사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들은 또 뭐 시계 산 돈을 메꾸겠다고 또 핸드폰 꺼내놓고 코인판을 기웃기웃 대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저점 잡자. 저점 잡자. 저점 잡자. 어디 금방지게 코인으로 번 돈 가지고 또 코인을 하고 있어. 나 때 한 걸 또 할 수 있었던 거는 곰탕 끓여 먹는 것밖에 없었어. 그렇게 한 솥단지 끓여 먹다가 또 물 부어서 끓이고 또 물 부어서 끓이고 그러다가 이제 국자 가지고 바닥을 벅벅 긁다가 고기라도 한 점 나와봐.
그게 이제 저점을 잘 잡았기 때문에 고기가 나오는 거야. 고점에는 기름만 둥둥둥 떠 있어. 아이고 오늘도 기름 먹게 생겼네. 이게 기름만 둥둥. 포화지방이야 이 기름은. 또 안 좋은 기름이야 이게. 그렇게 저점 잡을 거 다 잡으면 소 판 돈으로 코인 살 걸. 소 잃고 외양간 고칠 돈으로 코인 살 걸. 아, 네. 투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투표해 주세요. 원금만 넣어놓겠다 1번, 1억 전체다 넣어놓겠다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 공개해 주세요. 원금만 놓아놓고 모른 척한다. 대한민국엔 아직도 쓰레기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때문에 클럽이 콩닥콩닥하다 마음껏 즐겨. 오늘 밤 클럽은 우리가 접수한다. 예! 무슨 소리? 오늘은 우리가 접수한다. We need as bad like a boom boom boom. 최선을 다해서 높이 뛰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방구임으로 가고 있다. 야, 우리 지금 바다에서 놀다 온 거 아니다. 작년 여름에 낀 거 아직까지 못 뺀 거다. 그렇지, 소낙대도 된다 이거. 야, 이거 어떡하니? 이거 안 빠진다. 이거 어떻게? 내가 더 대단한 얘기 해줄까? 내가 남자친구랑 언제 캠핑 한번 갔거든? 분위기 잡고 영화 한 편 보려고 빔 쏠려고 하는데 힘 벽이 없네. 내 등에 쌌다. 나는 못 보고 남친만 봤어. 나는 무슨 영화인지 뭐지? 누가 아이맥스래? 진짜 좀 들어가 이제. 왕왕. 지금 들어가면 저기 맥주 산처럼 쏴줄게. 맥주 왕왕 무시무시. 어쩌지 그러면 양주 산처럼 쏴줄게. 왕왕 무시무시. 어쩌죠 그럼 햄버거 산처럼 쏴줄게. 정수야. 오빠가. 햄버거 만들어줄게.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순세고기 패티. 순세고기 패티. 순세고기 패티 15장. 아이고.